안녕하세요. 가자 캠핑 이왕준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시나요? 새롭게 또 트레일러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레일러는 구독자분께서 캠핑용으로도 쓰시지만 창고용으로도 쓰신다고 겸용으로 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더 폭도 커지고 높이도 높아지고 해서 상당히 커졌는데요. 작업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철판입니다. 보이시나요? 요 철판으로 방수 작업을 하려고 지금 탑에 트레일러 규격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서 얹어야 됩니다. 트레일러가 크기 때문에 한 장으로는 되지 않고 두 장을 재단을 해가지고 얹어서 방수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철판 재단하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일러하고 위에 탑을 분리를 해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탑하고 트레일러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트레일러는 지금 규격이 좀 커져가지고 결속하는 데가 한 군데서 늘었습니다. 요 부분하고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죠. 바퀴 앞에 보강을 하느라고 이렇게 평철을 이 부분에 평철을 더 대서 두 군데, 여기 한 군데하고, 이쪽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더 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리하려면 요 볼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볼트를 풀겠습니다. 볼트를 여섯 군데 전부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리하는 거 작업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자키 휠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뒤를 높게 일단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가서 고임대를 가지고 고이겠습니다. 제가 이 고임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뒤에 요 트레일러 탑 거치대 부분에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게 해서 이걸 이 부분을 풀러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운행 시에는 이걸 잠가서 이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다시 지지대를 뺄 때는 이렇게 풀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잠가준 다음에 이 지지대 받침대를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뒤에다 이렇게 받쳐주고 이걸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뒤에 두개다 받치고요. 요것도 이렇게 거치대로 자, 이쪽도 이렇게 받쳐서 뒤에를 이렇게 받침틀을 해놨습니다. 이걸 최대한 들어 올리게 되면 탑은 뒤에 지지대에 의해서 들려져 있고 요거는 평판 트레일러는 뒤가 이렇게 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잡기 휠을 최대한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 옆에 거치대가 이 위에 부족하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에다가 잡기를 가지고 고인목을 놓은 다음에 잡기를 가지고 조금 올려서 양쪽 거치대에 이걸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손으로 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평판 트레일러하고 탑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판 트레일러를 앞을 약간 낮춰서 앞으로
당기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분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탑 페인트 칠하는 작업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죠.